현지 아빠님, 직업이나 영업용 상관없이 자부상 80만 원 가입이 된다고요? 네. 한 상품으로 80만 원 가입이 되고요. 자가용은 영업용은 50만 원, 30만 원. 누적 합산에서는 자가용은 80만 원이고 영업용은 5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EMH님, 고지사항이 어떻게 되나요? 일반 표준치한 똑같고요.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, 뭐 사고력 뭐든지 보는 게 표준치 8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 심사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자부상이 가입이 가능하다. 샴푸님, 자 간편 심사는 3개월 병원 이력인가요? 네, 일단 3개월 이력도 있는데요. 웬만하면 간편 심사 고지만으로 웬만큼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 심사 깔끔하게 3개월 이력만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